안녕하세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노르무이센이 낙동강변을 따라서 임기댐이라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하면서 영상에 담아 볼 텐데요, 함께 노르무이센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아주 큰 펜션이 지금 신축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짓지를 않고 있네요. 여기가 펜션 건물이 상당히 큰데 짓다가 지금 망한 것 같아요. 여기도 무슨 뭐 짓다가 지금 잘못되어 갖고 있나요? 이야, 아주 규모는 상당히 크네요. 가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펜션이 정상적으로 오픈만 되면 대단하겠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그런데 아쉽게 지금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 밑에 작은 댐이 있는 곳인데요, 한번 함께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일단 물 많습니다. 아주 물이 그렇게 깨끗하게 좋네요. 야, 여기는 야간에 강낚시를 해도 되겠어요. 또 수중으로 한번 볼까요? 수중에 고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낙동강 수중 속이 어떠신가요? 큰 고기는 좀 깊은 곳에 많이 노는 것 같고 장고기는 아주 상당히 위에 많이 떠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밤낚시를 했던 것도 들어 있네요. 노르무이선도 다음에 여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루 저녁 이런 데는 캠핑을 해도 되겠어요. 낚시하면서 환경이 상당히 좋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노르무이센이 이렇게 소개하는 곳은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고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쓰레기는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댐 밑에는 아주 물량이 상당히 적네요. 아래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수중 다리네요. 낙동강변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길은 없나요? 아주 운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측에 보면은 낙동강변이 도보로 걸어서 그냥 한 1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네요. 야, 여기는 아주 골짜기를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데요. 어, 여기 아주 완전 숨어 있는 숨어 있는 비경입니다. 이 밑에 무슨 또, 아, 여기 무슨 시설물이 있는 것 같아요. 댐에. 이 댐에 관한 시설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자다. 여기 정자도 하나 있고, 여기 아주 좋은데요. 이 아래쪽으로, 이쪽으로는 지금 못 내려가도요. 아래쪽에는 도보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네요. 인기 댐 쪽으로 계속 진행해서 들어왔는데요.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주 좋은 곳이 나오네요. 이 주변을 한번 누르볼 생각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이곳이 마지막인데요. 저희 차량이 서 있는 이곳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인기 수력 발전 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정자가 이렇게 하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차박이나 이런 걸 해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단 정말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또 차량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는 또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가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고 수력발전소에 그 직원들이 간혹 출퇴근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원시 비경 탐방로 해놨죠. 진짜 여기는 원시 비경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이제 가볼 만한 그런 곳들을 이렇게 전시해놨고요. 지금 저희 위치가 해 위치가 여기네요. 여기에서 지금 요거가 인기댐에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왔죠. 돌아서 내려와서 여기가 인기 수력발전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아람솔밭 또 물골솔밭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차량이 진입은 가능한데요. 한번 노르보이선가 진입이 가능한 곳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력발전소고요. 여기에 보니까는 이렇게 돌다리가 이렇게 잘 나지는데 차량은 건너갈 수가 없겠네요. 여기가 야 아주 멋지게 나눴는데요 돌다리를. 이런 곳을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보람을 느끼는데요. 아따 모래 아주 좋습니다. 모래가 이야 모래가 아주 상당히 곱네요. 아따 모래 곱습니다. 모래도 곱고 이렇게 해서 지금 쭉 그러면 이 낙동강이죠. 지금 저우에 인기댐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하루 쪽은 지금 많이 내려오진 않네요. 여기 뭐 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요 통발을 놔도 하루 저녁에 뭐 도리뱅뱅이나 여주거리 먹을 만큼은 충분히 고기가 되겠어요. 아직 저 고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아래 우쪽으로 물이 많지 않아서 족대로도 고기 잡기가 좋겠네요. 자, 한번 건너가 볼까요? 이야, 아주, 완전히 아주, 풍경이 비경입니다, 비경. 이야. 아주 요 돌다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놔서 그렇지 군치는 있네요. 아주 이 그것만 하면 차량이 이리 들어와도 되는데 사륜 차량은 이 큰 돌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 큰 이런 돌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와서 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뭐 오프로드 즐기는 분들은 여기도 한번 들어와 봐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이렇게 바람개비도 해놨는데 태풍에 그랬는지 많이 좀 망가진 표가 나네요. 자, 이리 한번 가볼까요?
와, 여기는 아주, 이게 지금 등산로가 이렇게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이 등산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등산로 겸 탐방로로 이용이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누르무이생과 또 함께 조금 도보로 끌어내서 주변 풍경을 한번 볼까요? 저 동네가 지금 수록발전소 지금 있는 곳이고요. 아, 여기서도 발전을 하는군요. 아. 이제 지금 요 모퉁이까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냄새 자체가 물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물냄새 자체가 싹 나네요. 여기서 물을 어떤 데서 떨어뜨려서 그런지 그런 물냄새도 나고 아주 야 산소 좋습니다. 이런 산소를 어디에서 구경할 겁니까? 야, 참 좋네요. 아, 여기 파이도 아주 멋있네요. 여기 물도 아주 여기 보니까는 강가에 뭐 바이크인지 이런 건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라고 하죠. 산악용 바이크 그런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산악용 바이크를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들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정말 숨어 있는 비경인데요. 이 누르무이생은 오늘 아주 이런 곳을 영상에 담게 돼서 정말 보람이 있네요. 아, 저 근래 참 바위가 진짜 멋있네요. 이 강가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아래쪽으로 탐방로가 이어지기는 이어져 있나 본데요. 누르무이생은 또 끝까지 내려갈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 강가에 내려가서 아래쪽 풍경을 영상에 담고 다시 돌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바위도 아주 참 좋네요. 이게 싹 씻어갖고 이런 게 진짜 집 주변에 있다면 이런 바위가 와, 참 좋네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주 낚시를 해도 잘 좋을 것 같고, 아, 또 고기 엄청 많습니다. 와, 참 좋네요. 이런 곳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묵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여기 고기 보십시오. 아, 고기 노는 거 보십시오. 이게 은어인가요? 아, 맞네요. 수심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요. 바닷가를 그리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하하, 요 고기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야, 떼그지로 올라오네, 떼그지로. 아이고야. 자, 여기서 한번 지경을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력발전소도 어딘가 모르게 어울립니다, 여기에. 철 구조물인데도 이 지경과 어딘가 모르게 좀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 요 앞에 보이는 바위. 이 바위가 진짜 이거는 멋있네요. 자, 이 높은 산, 하늘.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이 물이 안동으로 해서 저 부산 을숙도까지 내려가는 낙동강이죠. 자, 누르무이생이 이렇게 배사장까지 와서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적한 곳에 쉬었다가 갈만한 곳을 오늘 영상에 담게 됐네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늘이 이제 가을 하늘이라서 그런지 참 좋네요. 이곳은 꼭 바닷가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해변도 아주 상당히 큽니다. 이 민물 쪽의 해변인데요.
여기 밤이면 이렇게 동물 발자국들도 있네요. 동물들도 왔다 갔다 하고. 물에 들어가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뱃사장에서 가볍더니요,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참 좋겠네요. 근데 차량은 아까 거기다 파킹을 해놓고 요 맞은편에 작은 텐트 하나 가져왔어. 사랑하는 이와 같이 가볍더니요, 머물다 가시면은 참 좋겠네. 꼭 머물다 가신 자리는 흔적을 남기지 마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좀 바이크가 이렇게 다니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여기가 차량이 뭐 들어오기는 힘들고요. 차량이 들어오면 100% 빠집니다. 여기는 뭐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보로 한 200m, 150m에서 한 200m 정도만 도보로 들어오시면은 이런 넓은 대사장에서 이런 비경을 구경하면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네요. 고기가 떼고기네, 떼고기.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고기 내려가는 곳이 있고.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와. 보이나 모르겠네요. 야, 이런 금성금성 이렇게 놓여있는 이런 강골도 아주 운치가 있는데요. 참 좋네요. 야, 노르고선 촉대 갖고 뛰어 들어가고 싶네. 고기야, 간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 와, 완전히 아주 바다에 그 정어리 때 몰려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몰려다니는데요. 와. 어때? 어? 오늘 막 하늘도 파랗고 물도 맑고 조용하고 이 돌다리는 또 이거 뭐 희한하게 생긴 거야? 이거 이쁘다.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것도 휩쓸려 잠기겠죠. 이만큼 잠기지. 잠기는 게 아니라 휩쓸려 가지. 많이 오면 휩쓸려가 이렇게 큰 돌도? 그렇지, 큰 돌도 휩쓸려 가지. 근데 아직까지는 잘 돼 있네. 오늘 별천지를 왔다 가네. 너무 이쁘다. 이런 곳엔 자주 와야 돼. 어떻습니까? 작은 돌다리와 요 아래쪽에 배사장 그리고 앞에 비경 아주 진짜 좋네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 될 곳으로 노르무이생을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노르무이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